자, 요즘 저의 영상 자주 보이는 신덕 씨. 오늘 우리 뭐 하냐? 당연하지. 스파클링 스파클링 사자. 화이트가 즐겁게. 모스카토라고 딱 써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. 드디어 입상. 밖에 경치가 딱히 없지만 그래도 멋있는데? 그래도 뭐. 응. 되게 원래, 그림 같다. 원래 서울은 호텔에 왔으니 또 룸투어를 해야겠죠? 들어가면 바로 저의 이름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. 짜잔! 뷰가 딱히 엄청나진 않은데 이게 또 약간 흐리니까 또 흐린 맛이 있네. 멀리서 이렇게 보면 되게 나름 그림 같아요. 이거는 냉장고지. 미니바도 이렇게. 화장실 보시면 이렇게 오픈돼 있는데 여긴 불을 어떻게 켜지? 오호! 예쁜데? 예쁘다 예쁘다. 여기 신라호텔 어메니티는 다 몰튼 브라운이래요. 블로그에서 봤었는데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. 샤워 부스가 샤워 부스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구나. 화장실 따로, 샤워 부스 따로 있어요. 수영장 가기 전에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. 과자 다 사는 게 없을 것 같지. 만실이래. 만실이래. 야 그래서. 수영장. 그래서 수영장 지금 가야 좋은 진짜? 배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. 빨리 먹고 가. 이쪽에 더 안에 있으나? 잘 차고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리에서 옆쪽에 더 안에 있습니다. 네, 자리 안에 드릴게요. 지금 하는 곳은 사람들한테 안 하시고요. 제일 인기 많은 자리가 어디예요? 이쪽은 남산뷰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이쪽은 메인풀 뷰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메인풀 쪽으로 갈까? 메인풀 쪽으로 해드릴까요? 그러니까 뭔가 비밀 있잖아. 이쪽 비밀이래요? 실탈로 해드릴게요. 어떻게? 뭐가 바뀌었어? 여기 있어도 여기 뭐 괜찮아? 네, 뭐 1112 네, 1011 네. 이렇게 해주세요. 여기 우리 밑에 내려가서 아니 앞다리 좀 생각보다 작구나. 아, 이쪽이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더 왼쪽 자리가 인기가 많은가 봐. 너무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어도 약간 저런 비주얼이면 괜찮은데 진짜 개비싸.
너무 웃긴데? 아니 이게 너무 웃겨 진짜. What? 너무 배고파서 결국 감자튀김 주문 완료. 근데 양이 꽤 괜찮은데? 엄청 괜찮아. 우리 완전 난 청렬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. 근데 감자튀김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어서 맛있는 건가? 바삭바삭하지 솔직히 않고 내가 근데 뭘 하긴 한 거 같지? 트러플 뭔가 한 거 같아. 아, 트러플 생각하니까 안 트러플 맛이 나는 거 같네. 콜라 먹고 싶다. 마실 거면 시켜볼까? 시켜볼까? 나 근데 또 물 마시면 또 아까 물 안으로 콜라 먹고 싶다고 그럴까? 물은 약간 민망. 콜라 먹어봐. 아 시켜보자. 저희요. 사장님은 좀 해주세요. 아 저희 콜라 하나만 콜라 먹어요? 네. 청어지 먹었어. 청어지 먹었어. 다 내려가. 먹어봐. 아 진짜 맛있다. 아니 너무 맛있대. 우리가 평소 먹던 콜라 맛과 같은 거 맞지? 이게 왜 이렇게 더 맛있어? 오야 전국이네. 아, 전국이 들어줘야겠다. 전국이와 함께. 아, 이 선배들과 따뜻한 맛 진짜 혁신이다. 아, 이거 하였으면 우리 이미 올라갔어. 이게 어떻게 보는 거야? 우리가 되게 시간이 없다. 스시 먹어야 돼. 미스 홍가에서 말해. 우리 내일도 할 거 많아. 내일 조식 먹고 방구빙수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호텔 왔으니까 호텔도 한번 구경 쫙 하고 여기 뒷대도 좀 좋아졌다. 그래서 뒷대 예쁘다 그랬어. 색깔은 몇 시야? 색깔 12시. 아 그럼 충분하다. 아니 밤에 한 색깔 좋아. 밤보다 낮에 한 색깔. 잔뜩하고 저는 어제 TV에서 슈크림빵 보고 슈크림빵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슈크림빵 받았습니다.
바리스타 코너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따로 추가 차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한 잔 마셨습니다. 따로 마셔야 돼, 4명이서.